자, 이번 시간에는 등기 유효 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등가 유효다, 무효다, 이거를 알려면 요건, 즉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적 유효권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형식적 유효권이라는 것은 첫째, 등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는 언제 존재해야 되느냐?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기재가 되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 내지 기재를 효력 발생 요건이다라고 표현하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부적법 말소되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 권리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말소 회복 등기나 이런 걸할수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등기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즉 절차적 적법성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자, 각하사유 중 요건이 아니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요 각하사유 중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호 2호 이걸 절대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즉 반드시 지켜야 된다. 1호는 관할 위반 등기고 2호가 사건 등기가 그것이 아닌 때인데 관할 위반하면 이것은 등기하더라도 당연 무효 등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역시 이것도 위반된 등기는 당연 무효로서 직권말소 이의 신청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각하 사유 중에서 제1호 29조 제1호와 2호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3호 이하는 3호 이하의 9가지는 간과 잘못 보고 등기해주게 되면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즉 사후에 하자가 치유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것은 상대적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요건인 자 29조 1호 2호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호 내용 중에 들어가는 거지만 중복 등기 아닐 것. 즉 중복 등기란 것은 1부동산 1등기록이 원칙에 위배돼서 부동산이 하나인데 등기가 다시 만들어진 걸 중복 등기 내지 이중 등기라고 합니다. 원래 이건 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등기인데 태어나서는 안 되는 등기죠. 근데 만약 중복 등기가 됐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 중복 등기 정리에 관한 부동산 등기법 및 등기 규칙에 9가지 조문이 나와 있어서 요좀 정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절차법서를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은 먼저 한 등기가 유효고 나중에 한 등기가 무효다.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기본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요 중복 등기 관련된 9가지 등기 규칙 내용을 세부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복 등기 아닐 것, 요 형식적 유효권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형식적 유효권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실체 유효권을 갖춰야 됩니다. 즉 실체적 유효권이란 것은 등기란 실체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객체인 부동산이 존재해야 되고 명의자가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효한 물권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등기와 요 실체 관계는 상호 부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객체가 부합하지 않는다. 객체가 일치하지 않으면 무효 등기죠. 그다음에 주체가 안 맞으면 권리 귀속 주체가 안 맞으면 역시 무효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종류나 내용이 안 맞으면 역시 무효의 등기가 돼버립니다. 즉 등기와 실체관계 상호 딱 부합해야 되는데 다만 이 부합 중에서 나머지 다 객체나 주체나 권리 종류까지 맞지만 양만 안 맞을 때 어떨 거냐. 이거 바로 이것이 양적 불일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가 두 가지 걸 모두 갖춰야 되는데 요 중에서 양적 불일치 문제만 좀 설명, 부연 설명만 어떨 거냐. 자,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선 모든 형식적 요건과 실체 요건을 다 갖추고 있고 양도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A 소유 부동산 B하고 설정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졌다. 저 해당 부동산에 만약 이런 식으로 저당권 설정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칩시다. 자, 이러면 먼저 등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등기가 존재하고 관할 의무한 등기가 아니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즉 29조 1호 2호를 다 지켰죠. 중복 등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체 관계 객체가 존재합니다. 권리자, 명의자들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유효한 물권행위 법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등기와 실체가 부합해야 되는데 해서 첫째, 객체가 등기부 표지와 일치하고 주체도 일치하고 권리 종류도 다 일치했어. 근데 양이 안 맞는다는 것은 여기 저당권 설정 합의를 1억만큼, 자, 요게 물권적 합의.
1억만 하겠다. 그럼 등기양도 1억만큼 돼야 됩니다. 양이 일치해야 된다. 양적 일치도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많은 양적 일치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 이 등기가 더 크거나 작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등기별 2억씩 2억만큼 등기했다든가 5천만 원밖에 안 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물권적 물권의 양과 등기양이 이렇게 불일치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얘기입니다. 요때는 자 중요한 건 요 실체관계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물권행위가 이것만큼 물권행위 양 그럼 등기 외관 껍데기는 요것만큼 일체해야 되네 더 크다. 등기는 2억이라고 칩시다. 외관은 요게 2억만큼 등기됐어요. 등기 그러면 요때 얼만큼 유효성을 인정할 것이냐 공통된 것 즉 요 물권행위만큼 1억만큼 유효성 인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즉 등기 양이 더 클 땐 물권행위 양만큼 유효하고 그다음 거꾸로 이렇게 됐을 때 요쓸 땐 물권행위가 자 1억만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실체 관계니까 요것만한 외관인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외관은 이거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등기는 5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물권행위 중에서 요만한 거 몸은 이거만한데 옷을 입은 건 요밖에 안 돼. 그러면 일부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냐? 일부 무효의 법률 따라간다. 민법 137조의 일부 무효의 법률.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요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는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양적 불일치 문제만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등기와 물권이 서로 일체되는데 물권의 양만큼 외관이 등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등기가 더 클 때는 공통된 부분은 즉 물권의 양만큼 유선 인정하고 자 등기가 이 물권이보다 더 작을 때는 일부 무효 법률에 따라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 형식적 요건과 실체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이 등이 유효다라고 보는데 판례는 이것을 엄격하게 따지 않고 판례는 원칙을 누그러뜨려서 완화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등기에 공신력도 없는데 일부 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걸 무효로 들리면 거래 질서에 어떤 그 위험이 초래하고 거래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판례는 이걸 완화해서 판단하는데 이 완화한 판례 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중간 생략 등기 문제. 두 번째가 원인, 등기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썼을 때. 보통 이게 민법에서는 은닉행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효 등기 유용 문제. 요 세 가지 논점에서 이제 문제 되는 거예요. 먼저 중간 생략 등기 절차나 과정이 일부 생략됐다. 대표적인 것이 A가 부동산을 팔았고 B에게 B가 C한테 팔았다. 그럼 외관인 등기도 요 실체 관계 변동에 맞게 A로부터 B 앞으로 C 앞으로 이렇게 등기도 요 실체 관계 맞게 이렇게 공시가 돼야 되는데 실체 관계는 이렇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 매도 직접 넘어가고 이게 중간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일명 중간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합니다. 그런데 등기가 이루어지고 났을 때 이 판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냐. 물론 중간생략 등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이 빠지는 거, 맨 앞이 빠진 모두 생략 등기, 또 법률행위가 아니고 이렇게 상소를 받았을 때 A가 사망했다, B가 상속받았어.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했겠죠. 이걸 상속인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는데 이때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피상속인에서 상대방 앞으로 직접 넘어갔다. 여기도 생략된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모두 생략 등기. 건물 신축한 사람이 이것을 팔았을 때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 해줘야 되는데 이걸 생략하고 직접 양수인이 보존등기했다. 이거를 우리가 맨 앞머리에 생략돼서 모두 생략등기라 하겠죠. 생략은 똑같아요. 생략 빠진 거는. 모두 맨 앞이 빠졌거나 중간에 빠졌거나 다 생략등기는 똑같다. 우리가 가운데 머리가 빠지든 앞머리가 빠지든 대머리다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중간 생략등기에 대해서 판례의 태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판례는 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요건이 합의가 있으면 합의 조건부 유효.
합의가 있으면 유효성 인정해 줍니다. 이때 합의를 넓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되고 동시에 셋이 다 합의도 되지만 순차적으로 합의가 연결 있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합의가 있으면 유효성 인정한다. 한 점 더 나가서 합의가 없는데 합의 내지 동의 이게 없는데도 서류 위조에서 최종 매수인이 서류 위조에서 자격부 등기가 갔다. 이렇게 합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등기가 경료됐다. 보통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또다시 뭐라고 하냐.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이 등기는 유효성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판례가 우리가 공신력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등기 유효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금지 규정 자체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지 규정 자체는 단순한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반된 행위 즉 등기 효력을 부진하진 않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간 생략 등기도 만약 토지거래 허가 허가구역이다 이렇게 나오면 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민법에서는 유동적 무효율을 배우겠지만 자 허가구역 내에서는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된 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무조건 무효입니다. 허가구역에서는 어떠한 편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팔았고 B가 C에게 팔았다. 그런데 당사자가 합의해서 허가를 받았다. 어떻게 A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이렇게 매매를 한 것처럼 허가를 받아서 등기했더라도 이 등기 다 무효다. 왜 그렇다? 매매 계약마다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이 합의가 동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동의가 없으면 중간자를 대위해서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원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썼을 때 문제 즉 자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증여세가 나온다니까 매매라고 써서 등기를 했다. 이럴 경우에 이 등기 효력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얘기죠. 판례는 뭐라고 한다? 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는 있다. 원인만 다른 게 쓴 것뿐이다. 그래서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등기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다 유효로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무효등기 유용문제. 무효등기 유용문제는 이것은 전제가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처음부터 유효가 됐던 등기를 전제라고 합니다. 즉 유효가 됐다는 것은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 유효권을 모두 구비해서 유효가 됐다. 이런 등기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유효가 안 된 등기에 대해서 요건이 갖춰져서 유효가 되는 걸 등기 추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요건을 다 구비해서 유효가 됐던 등기가 사후에 원인이 없어져서 무효가 되면 어떨 것이냐. 즉 이것이 원인이 소멸해서 무효가 되면 당연히 무효이등기가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사한 상황이 또 발생했다. 그럼 이 무효이등기를 다시 유효로 써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무효등기의 유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유용.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 같은 저당권 등기 을구에 담보가 등기 등기 갑구에 기록하겠죠. 이런 등기들은 자 이해관계인이 없어 이해관계인 제3자 이해관계 없으면 유용해도 된다. 유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 B에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해줬어. 그러면 이 등기는 자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는 요건을 다 구비해서 유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A가 채무자 돈을 다 갚았어. B담보 채권을 소멸하면 주된 권리 소멸하니까 종된 권리 자동 소멸. 민법 187조에 따라 물권 변동이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 돈을 갚으면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등기. 무효등기 어떻게 하냐? 말소만 끝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돈을 빌릴 생겼다. 그럼 어떨 거냐? 이때 요 등기, 요 새로운 상황, 유사한 상황이 있을 때 기존 등기를 여기다 다시 이걸 써먹을 수 있느냐, 유용할 수 있느냐 아무도 이해관계 없으니까 써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이해관계 있으면 어떠냐?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순위
전세권자 전세금 1억짜리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선순위가 갚았다. 그럼 얘는 순위가 승진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걸 다시 살려놓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손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용할 수는 없지만 이해관계는 없다는 요건 하에서 유용을 인정하는 게 뭐냐. 이렇게 저당권이나 담보가능 같은 이런 등기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유용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멸실 건물 등기 비용, 멸실 건물이 등기 비용, 이것은 유용이 절대로 안 됩니다. 멸실 건물 등기 비용이란 것은 이건 등기부 표제부에 사는 표제부. 표제부. 따라서 갑구나 을구의 등기, 권리 등기 일정한 제한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했지만 멸실 건물 등기 비용이란 건 표제부 등이 유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만약 건물 신축했다. 신축했어요. 신축했으면 얘가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했겠죠. 소유권 보존등기. 만약 이렇게 보존등기 해놓은 상태에서 자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가 있겠죠. 그런데 건물이 만약 이것이 화재로 전소되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건물을 다시 지었다면 이때 기준 멸실된 건물 등기부를 신축 건물에 써먹을 수 있느냐.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왜 그렇다? 멸실 건물과 요 신축 건물은 동일성이 없어. 물건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문제가 판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장기간에 걸쳐서 대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금융기관에서 그 사이에 어떤 변동이 있었느냐. 이 농가주택이 불에 타서 다시 진 사실이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경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경매 진행됐는데 낙찰받은 사람이 물건 인도, 명도를 청구하니까 요 경매를 당한 사람이 아 옛날 건물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새로 진 건물이다. 이렇게 해서 요 판례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멸실 건물 등기부는 신축 건물에 유용할 수가 없다. 이것은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원칙 완화에 대한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을 허위로 기록했을 때 문제, 무효 등기 유용 문제, 주로 판례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줬습니다. 자, 문제를 기출 지문을 한번 보기로 하죠. 자, 11페이지 펴보시면요. 자, 상속인, 아까 10페이지에 17번, 18번 지문도 여기와 연결된 겁니다. 자, 등기는 18번 지문입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존속권 존속 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권은 상실된다 있는데 자, 등기란 유효권에서 뭐라고 해서 등기란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외관인 등기가 부적법 말소되더라도 그 배후에는 권리는 소멸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등기란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번 역시 같은 내용이죠. 갑의 물권에 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므로가 아니고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번, 11페이지 30번 지문 보시면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 효력이 없다 하는데 이게 바로 중간 생략 등기 유형이었었죠.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은 다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 31번, 가등기 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했는데 가등기만 한 상태는 아직 물권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본등기 해야 물권 변동이 생기죠. 그래서 이 가등기권자는 중복된 보증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즉 물권적 배제 청구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2번 지문 담보 가등기권자는 그 담보물에 대해서 경매 절차에서 그 가등기 순위에 의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이 담보 가등기는 일반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와 달리 일정한 실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했죠. 그래서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과 별채권이 허용됩니다. 33번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당사자 신청 착오로 임차권을 등기는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유효권 중에서
권리 불일치, 전세권과 임차권의 권리 종류가 바뀐 겁니다. 이것은 시정할 수가 없죠. 원래 경정등기는 경정등기 한계는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동일성을 벗어나면 경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럼 어떠냐? 무효의 등기니까 말소하고 새로 설정하는 겁니다. 34번 등기원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와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하다. 판례가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 문제 바로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다. 이런 태도를 취한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가 대부분 맞습니다만 이렇게 관할 위반 등기라든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든가 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그 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허가 규정을 허가 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편법을 썼을 때 이런 것들은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빼놓고는 대부분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하면 거의 맞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번도 역시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 이전받아 양수인 명의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게 이게 바로 뭐라고 했죠? 모두 생략 등기 결론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입니다. 36번 권리자는 감임에도 불구하고 당사 신청 차로 을명으로 등기됐다.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맞죠? 권리 동일성 권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체가 서로 불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정으로 시정할 수 없죠. 그래서 경정등기는 동일성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37번 A, B, C 순으로 X 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한 경우 X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무조건 위반된 등기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의 등기입니다. 그래서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규정 위반했기 때문에 다 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38번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해서 무효가 된 담보가 등기라도 이해관계 제3자 있기 전에 자 담보가 등기 이렇게 저당권 등기나 담보가 등기는 이해관계가 없다면 유용할 수가 있다겠죠. 그 다음에 39번 건물 멸실로 무효인 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 제3자 있기 전 신축 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유효하다가 아니고 자 멸실 건물은 무조건 유용이 안 됩니다. 이해관계념을 따질 필요 없어.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유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효의 등기입니다. 40번 갑수 미등기 부동산 을이 매수하여 을명 보존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역시 모두 생략 등기로서 유효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장은 등기 유효권까지 다 정리해줬는데 효력이나 유효권 관련해서 출제가 종종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권 관련된 문제는 특히 원칙보다 그 원칙 완화 문제인 중간 생략 등기나 은닉행위 관련된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 문제 무효등기 유용 관련된 판례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2장 등기기관과 설비에 대해서 552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공인중개 시험에서는 중요성이 떨어지고 등기소와 등기관은 거의 출제가 안됩니다. 다만 등기부 이건 조금 몇 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원래 등기소에 관련돼서는 관할이 문제돼요. 관할.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정돼 있어서 부동산 위치만 나오면 관할 등기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만 예외가 뭐냐? 관할 지정 문제. 관할 지정이라는 것은 자 부동산 소재 나왔는데 관할이 이게 불분명한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A, C, B, C 여기 A 등기소가 하나 정도 각 시군구마다 기본적으로 등기소가 하나 정도씩 있습니다. 똑같이 행정구역 관할과 일치하진 않지만 대체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토지는 관할 중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경우 여기다 이 경계 대형 건축물이 건축됐다. 갑이 그럼 이때 여기 A 등기소로 가야 될 것이냐 B 등기소로 가야 될 것이냐 이게 바로 관할 경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의 경합은 자 토지의 경우 생기지 않고 건물의 경우 자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을 때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자 여기서 관할 지정을 받아야 되는 지정 이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걸 기억해야 돼. 지정권자는 공통된 상급법원자 이 상급법원장이라는 말 기억 잘 해줘야 됩니다. 이런 공통된 상급법원장은 경우에 따라 지방법원장일 수도 있고 고등법원장일 수도 있고 대법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급법원장이 관할 지정권자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관할 위임이라는 것은 교통사정이나 등기 업무 양 등으로 대법원장이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한 사무를 다른 등기소 위임하게 되는데 즉 관할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고 개개의 사건을 위임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위반 등인 당연 무효로서 자 등기되더라도 당연 무효 등기며 직권 말소 이의 신청 대상이 된다 한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관할 변경은 이것은 이제 종래 전속이라고 표현하던 건데 어떤 그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등기 관할로 바뀌는 것, 관할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등기소가 신설되거나 폐지된다든가 행정구역 변동에 따라 이런 관할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전 관할 등기소는 전산망, 전산정보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록 처리 권한을 새로운 다른 등기소 넘겨준 조치만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등기사무 정지라는 건 뭐냐? 자 이것은 등기사무를 정지해야 되는 어떤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의미하죠. 이때 대법원장이 이런 정지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미리 얼마라고 못 봐오는 게 아닙니다. 기간을 정해서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즉 정지 명령권자는 대법원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593페이지 오른쪽에 각 권한자 정의된 거 있죠. 그것만 주로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관은 자 이렇게 등기사무를 처리한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등기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 서기관, 사무관, 등기주사, 주사부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하는데 하나의 등기사무에 관해서는 독립관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독립관청,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법부 소속의 일반 공무원이므로 일반 행정지시 감독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관은 등기사무에 관해서는 독립관청이므로 업무 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기할 목적으로 일정한 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나 자기 배우자, 사촌의 친족, 과거 친족 포함됩니다. 친족이 등기 신청일 때는 그 등기소의 소유권 등에 대한 성년자로서 이런 제척 사유가 아닌, 즉 업무 처리 제한 사유자가 아닌 배우자 등이 아닌 자 두 명 이상이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두 명 이상 참여해서 참여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란 또는 서명하면 허용이 됩니다. 이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정도 내용들만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고 너무 자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는 등기부에 대해서 등기부. 자, 등기부는 자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부동산 하나마다 1부동산 1등기로 원칙을 취하고 있죠. 다만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이제 내용 554페이지가 간단히 부연 설명했으니까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등기부는 민법상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눠집니다. 등기부는 영구부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는 등기소 밖으로 반출이 허용되냐 문제에 대해서 거기 도표로 정리해 줬죠. 등기부와 등기부 부속 서류는 천재지변,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비상사태가 있으면 반출이 허용되지만 법원이 명령이나 검사 영장에 의해서는 반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신청, 등기 신청 정보와 관련된 이런 부속 서류들, 신청 정보 이런 것은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법원이 명령이나 검사 영장에 의해서 반출이 허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등기부는 영구부준해야 됩니다. 자, 등기부나 폐쇄 등기부, 공동담보 목록이나 공동전세 목록, 신타원부 도면 몇 명으로 이렇게 등기부뿐만 아니라 공신도매라 해서 공동담보, 신타원부 도면 매매 목록도 등기부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영구부준 문서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출제됐던 건 주로 5년짜리가 나왔었는데 대부분 신청서, 신청정보 시작되면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이 정도만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554페이지 보시면 자 물적 편성주의에 대해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부를 만들어 놓는데 등기부 편성 구성은 표제부와 갑골구로 나뉘었다 했죠.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다만 구분 건물은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 자 출제되면 구분 건물 등기부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등기부 중에 특이한 게 구분 건물이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등기부죠. 구분 건물은 자 등기부 편성 자체도 1동 전부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쓴다는 것과 만약 이게 일반 건물이었다. 그러면 이게 일반 건물이면 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 그리고 등기부는 표제부가 불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게 구분 건물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101호, 101호. 한 층 10개씩 있어. 30층짜리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구분 건물 등기부 편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등기부 편성. 등기부를 어떻게 만드느냐. 1동 전부에 대해 1등기 기록을 만든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부원칙 예외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전유분 구분한 건물마다 전부 다 표제부 각부를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 그래서 맨 앞에 1동 전체에 대해서는 표제부밖에 없어요. 1동 전체 1층부터 여긴 30층까지 전부 다 각 층의 면적 다 표시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안에 각각의 구분 건물별로 자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이걸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102호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해서 이거 300개 다 집어넣은 다음에 전체를 묶어서 이게 전체 이게 바로 1등기 기록이다. 그래서 300개 부동산 1등기 기록 이렇게 되면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 예외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형식상은 예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각 전유 부분마다 전부 다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 같이 다 등기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상은 1부동산 1등기록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 보통 일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는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는 자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토지도 마찬가지. 그런데 구분 건물에 대해서 보세요. 이걸 만약에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 1 등기로 전체를 인증해 줘야 되는데 이 많은 걸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표제부가 골고 한 페이지만 해서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별도로 바로 어떤 규정을 뒀냐. 그 규칙제 30조 3항으로 쓴 거 보세요. 등기 규칙, 대본 규칙을 정한 등기 규칙 30조 3항에 가면 뭐라고 했냐면 자 열람, 증명서 발급. 즉 이건 장부를 공개할 때, 공개할 때, 공개할 때는 1등기 기록은 별도로 따로 규정해야 되겠다. 1등기로는 뭐냐? 1동 전체의 표제부에다가 표제부에다가 해당 문제가 된 해당 전유 부분의 등기, 전유 부분의 등기를 묶어서 해당 전유 부분의 전유 부분한 것 표제부 갑구 을구를 묶어서 1등기 기록으로 보겠다라고 별도로 규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907호에 어떤 등기를 열람, 등기를 열람하겠다. A가 자기가 907호 아파트야. 그래서 907호 등기 기록 열람 증명서 발급 신청하면 해당 지금 907호 찾아가겠죠? 해당 907호 찾아가면 요 A 소유의 907호 전유분 요 표제부하고 을구에다가 1동 전체 표제부 요걸 이렇게 묶어서 1등기로 본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편성은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쓴다. 그런데 자 공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할 때 1등기로 개념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1동 전체의 표제부에다가 해당 전유분 등기를 묶어서 1등기로 본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등기상 증명서 발급 열람 장부 공개해서 등기부는 누구든지 청구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즉 외국인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 다음에 공개 보면 모든 분, 즉 표제부 갖고 다 공개해 줍니다. 자 증명서도 발급도 되고 열람돼. 직접 찾아가서도 되고 이게 바로 유인 발급, 방문해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인 발급이 기계가 설치됐으면 가서 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는 24시간 다 되죠. 그러니까 요 등기부에 대한 발급도 되고 열람도 된다. 다만 이 모든 부분의 개념이 모든 부분은 기본적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를 말하는 것인데 등기부는 이렇게 세 표제부 갑구 다 있을 수도 있고 표제부 갑구 을구는 없으면 안 돼도 됩니다. 표제부 갑구가 없으면 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등기부는 일반 토지 건물에는 없다 했죠. 구분 건물에 가면 나옵니다. 이렇게 1동 전체 표제부만 있죠. 그리고 구분 건물 최초 보존 등기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를 대비할 수 있는데 이때도 표제부만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구분 건물에 가야 이런 특이한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부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기부를 말하는 건데 여기다 넓은 의미로 등기부는 본 게 있어요. 공신도매라고 해서 아까 공동담보목록이나 공동전세목록 그다음에 신탁원부 도면 매매목록 요건 필요한 사람은 신청해야 돼. 신청하면 발급해줘. 있으면 만약 신탁등기가 되어있다 그럼 신탁원부를 신청하면 해주겠죠. 다만 요 신탁원부 직접 등기 찾아가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매매목록은 매 당사자 2명 이상일 때 공단 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목적 부동산 수로
따지면 공동 담보 목록은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하는 것이고 매매 목록은 두 개 이상일 때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라도 당사자가 수인대 수인일 때 매매 목록이 작성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요건 신청 한 경우 해준다는 것은 모든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메뉴는 다 주고 이런 것은 필요한 사람 원하면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신청 정보나 부속 서류란 단어, 즉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건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이해관계인만 가능해요. 그리고 모든 부분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인 범위 한에서만 그 부분만 공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신청 정보나 부속 서류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증명서 발급은 없고 열람만 됩니다. 열람. 열람이란 등기한 면접에서 보는 겁니다. 면접 보는 거. 그래서 전산화돼 있으면 화면으로 보여주겠죠. 그리고 면접 보는데 이 열람이 연장으로서 사진 촬영이나 복사는 허용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개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일단은 등기 기록이라고 나오면 모든 분을 공개한다. 모든 분에 다 공개해 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증명서 발급도 되고 열람도 된다. 자, 554페이지 보시면 등기장 증명서의 종류 총 다섯 가지 했다가 나왔죠. 그래서 전부 증명서 두 가지, 일부 증명서 세 가지 있습니다. 전부 증명서는 말소상이 포함된 전부 증명서와 현재 유효상 전부 증명서 두 가지가 있고요. 일부 증명서는 지분과 관련된 거예요. 특정인 지분에 대한 일부 증명서, 그다음에 현재 소유 현황에 대한 일부 증명서 등, 그다음에 지분 취득 이력에 관련된 일부 증명서,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열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지분 보시면 공동 담보 목록이나 신탁 뭐 도면 매매 목록은 보조기록 장치에 저장해서 연구 보존하는데 함께 신청한 뜻의 표시가 있을 때, 즉 신청한 경우만 발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 사건, 즉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만약 등기신청 접수돼서 처리 중에 있다는 사실이 표시돼 가지고 증명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장부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 알아들 것이고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이런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기관과 등기부와 관련된 부분까지 정리한 걸로 하고 이쪽은 출제 문제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보면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구분건물 등기기록에는 1번 지문에 표제부를 1등건물에 두고 전유부에는 갑과 을구만 둔다 했는데 전유부마다 전부 표제부와 을구를 다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매매 목록은 그 신청 있는 경우에만 포함시켜서 발송한다. 여기서 공신도매 공동담보 목록 신탁원부 도면 매매 목록은 신청한 경우, 즉 신청 있을 때만 포함시켜서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대본장은 어느 등기소의 권에 속한 사람 다른 등기소 위임할 수 있다. 아까 관할 위임권자는 대본장, 그 다음에 관할 지정권자 상급 본장, 그 다음에 등기관도 등기관 지정권자는 지방본장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지명령권자 대본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정만 상급본장으로 특이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폐쇄한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 자, 등기부나 폐쇄 등기부, 등기부나 폐쇄 등기부, 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 도면 매매목록은 다 이건 등기부이기 때문에 영구 보존 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누구든지 등기부 부속서류를 인터넷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자, 부속서류란 말이 들어가면 이것은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서 열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말씀 안 됩니다. 6번 지문 보시면 등기상 증명서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지금은 다 전산화됐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를 관할 등기소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죠. 어느 등기소나 다 되고 인터넷으로 다 되는 겁니다. 제공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영구 보존이다. 자, 보존 기간 관련해서 신청 정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5년입니다. 신청 정보, 신청서 내지 신청 정보 5년. 등기부는 영구, 즉 등기부 폐쇄된 거고 공신도매 전부 영구 보존. 자, 요 정도 내용만 알아두면 됩니다. 너무 자세히 보존 기간 1년짜리 뭐 담결표도 없습니다. 나오지 않고. 그래서 여기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중에서 특히 등기부가 문제되고 등기부는 뒤에 구분 건물에 다시 나오겠지만 등기부 구성도 특이하지만 구분 건물에 가면 이 구분한 건물, 구분 건물 건물에서는 특히 이 밑에 토지 관련 이게 대지권이라고 하죠.
건물과 토지 일체 취급하는 거예요. 불처분 금지에 따라 일체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건물에서는 이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고 이건 건물 등기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처분 금지 내용까지를 우리 강론에서 공부하는 건데 이 등기부에서는 구분 건물 등기부가 어떻게 편성되냐면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사용한다. 이 특징이 편성한 데 특징. 그런데 장부 공개할 때는 1등기로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따로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다가 해당 전유 부분의 등기록인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골고를 묶어서 1등기로 본다라고 별도로 규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끝내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절차의 개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